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돈에 왔습니다. 어제 테이블링 앱을 통해서 간신히 예약을 완료됐는데요. 거의 한 20초 만에 거의 그 테이블 앱이 매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들어갑시다. 네, 방금 이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먹었던 거는 등심가스하고 치즈가스하고 카레, 그 다음에 이제 콜라까지 먹었는데요. 등심가스하고 치즈가스는 두 명이서 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단 등심가스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등심가스는 일단 겹겹이 고기가 이제 쌓여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이제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같이 먹으면은 등심가스는 정말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가스를 일단 리뷰를 해보자면은 그 치즈 맛이 좀 다릅니다. 그 일반 치즈가스보다 정말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디 그 우유 치즈에 있는 그 치즈의 그 우유 맛이 좀 더 강한 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카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아비꼬 아시죠? 아비꼬 카레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아비꼬는 좀 맵다면은 여기는 조금 담백하고 좀 된장 맛이 있다. 그 다음에 좀 강하다. 좀 살짝 좀 짭조름한 맛이 강한 카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먹어봤고요. 정말 맛있는 체험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별 5개 중에 4.5점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안녕.